내려 준비 그렇죠. 스윙할 포인트는 몸이 끝까지 그렇죠. 흔들리지 않는 끝이가 생겨요. 그렇죠. 피니쉬 문단까지 내가 두 발을 전부와 내 팀이 꽂힌다는 생각. 뒷발까지는 내가 정확히 듣는다 생각해요. 지금 바로 어떻게 돼요? 햇살에 붙이려고 하고 듣고 계시고 그 느낌을 한번 흉내내려고 둘 그렇죠 지금 자 준비 크게 습관 들어서 그 느낌 다 천천히 스윙을 늘려서 발 넓게 앞쪽으로 이 왼발을 흘려서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? 아프가 다른 치마 아파하시면 안 되고 공간이 아프가 다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습관이 돼야 발을 딛고 있어야 몸을 돌릴 때도 중심을 잡기가 되는 거예요. 심하다고. 근데 이거 딱 들어버리면 공이 맞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공이 셀 때는 몸이 많이 커진 거예요. 돌아가는 공간에는 그 지면을 딱 딛고 있고 느낌은 항상 발이 끌려서 하고 있고 스윙을 하고 있어요. 스윙을 좋아하셔서 치마 아프지 안녕하세요. 대부분 진짜 내가 세신과 싶고 오신 분들도 이거 시키는데 진짜 엄청 안 좋아하죠. 지면을 믿고 중심을 잡고